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이 또 왜 이래? 우리의 나훈아 씨는 테스형에게 인생과 사랑을 대놓고 물어봤는데요. 우리의 테스형,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이 익숙한 한마디만 잘 지키고 살아도 세상의 불협화음도 사라지고 세상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의 데카 오빠, 데카르트 오빠의 말씀만 잘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면 세상사 고민도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육아의 모든 순간 필요한 건 철학이었다. 육아가 뭐길래 걱정하는 많은 분들 확 와닿는 제목 아닌가요? 육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필요한 건 어쩌면 철학일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수백 년 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지혜와 통하는 일인데요. 무엇이든 가벼운 시대, 진지하게 성찰하는 인문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품이 있는 인생 후반기는 물론이고 세상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철학과 독서를 기반으로 한 전방위 교육과 상담, 치료를 위한 마음 치유 박사님 모셨어요. 주말 아침 인생 토크, 가톨릭대 교육학 독서교육 전공 1호 박사 이영주 교수님.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평화방송 애청자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참 좋은 오늘 애청자예요. 오랫동안 애청자였고 수녀님 정말 하시는 일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목소리도 찰랑찰랑하십니다. 예, 우리 평화방송은 처음은 아니죠. 텔레비전 쪽에. 네, 맞습니다. 옛날에 그 열려라 똑똑똑. 네, 맞습니다. 책 소개하신 선생님. 맞아요. 평화방송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린이 네. 책 소개를 네. 했거든요. 아.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책 소개하러 왔었는데 네. 그거 하면서 그림책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아. 좀 더 깊이 있게 된 저한테는 큰 소득이었고 네. 좀 아이들한테도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아, 그때 육아했던 분들은 그때 아주 젊었던 우리 맞아요. 이영주 선생님을 만났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보셨던 어머님들도 아마 젊으셨을 텐데요. 네, 지금. 간혹 만나면 네. 그때 얘기하세요. 아, 그때 그 책 소개하셨죠? 이러고. 그래서 열려라 똑똑똑. 신기하다.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북동에 있는 인문독서상담연구소 책마루를 운영하시면서 활발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인기쌤이십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반가우실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영주 교수님과 인사 나누고 싶거나 인문독서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샵 1053 한통에 100원이고요. 무료 방송 토크로도 보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책 하면 아우 머리 아파요. 골치 아파. 그렇죠. 철학, 인문학. 아 그거 뭐예요? 그런데 육아에 필요한 건 철학? 어 그것도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점점 가벼워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왜 이 시대의 인문학이고 또 철학이어야 하는지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네. 근데 그저께 신문이었나요? 하여튼 네. 요즘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2023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그 중에서 독서율 조사가 있었어요. 독서 네. 실태 조사가. 네. 성인들은 네. 10명 중에 7명이 책을 네. 한 권도 안 읽는데요. 1년 동안. 그 종이책으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네. 바쁘고 그죠? 삶이 지쳐요. 요즘같이 또 경제가 힘들 때는 그리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먹고 살기도 네. 힘들고 또 네. 하나는 이렇게 유튜브나 맞아요. 뭐 쇼츠 그죠? 네, 네. 또 넷플릭스 뭐 그 등등의 것들이 네, 네. 계속 우리 눈을 잡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온 도파민을 즐기느라 맞아요. 책에서 맞아요. 나오는 도파민을 아직 흡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네. 철학도 공부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철학서를 주로 많이 읽을 것 같지만 네. 뭐 그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읽어요. 근데 네. 철학책이 주는 의미는요. 네. 갈 때같이 흔들려도 삶이 네. 나를 흔들리게 만들어도 네. 뿌리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와.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아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냥 눈 감을까 말까 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자 퉁치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오.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철학이. 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철학 공부하기 전에 네. 아, 참 인생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국어사전에 있는 개차반이었어요. 그냥 사는 네. 대로 살고 네. 그런데 네. 철학을 공부하고 또는 네. 책을 많이 아무래도 네. 읽다 보니까 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네. 조금씩 찾아가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네. 웬만한 일에 잘 안 흔들려요. 오. 물론 저기 돈이 있다. 그럼 마음 뺏기겠죠. 그런데 네. 그 돈이 왜 있을까부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내 거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떨 네. 때는 그냥 눈 감을 때도 많아요. 네. 내 거가 아닌 건 오.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또 이영주 교수님은 또 우리 카톨릭 신자 세실리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종교적으로도 또 이 철학과 같이 우리 사실은 종교 우리 카톨릭 신학 안에 뿌리가 또 철학이에요. 신학과 철학. 그래서 이 철학이 또 하느님과 또 만날 수 있는 또 어떤 매개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전통적으로는 철학하고 신학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예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철학을 하는 사람은 종교를 네. 갖고 있지 않다. 네. 또는 뭐 종교를 있는 사람은 철학하기가 어렵다.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철학이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난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비판적으로 네. 다시 한번 꼭꼭 씹어서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접점이 있어요. 아. 접점이 있는 건 신학의 뿌리를 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반을 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 마음의 불안함. 그렇죠. 인간의 불완전성. 그다음에 유한성.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맞아요. 또는 그거 그다음에 본원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의 원리.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학에서도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네. 많이 편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한참 철학을 막 맹렬히 공부할 때는 네. 과연 종교가 네. 이 철학 안에서 어떻게 흡수될 수 있을지 또는 철학이 어떻게 종교 안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유로워졌다는 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철저한 아주 독실한 네. 그런 신앙인이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잘 삐쳤어요. 하나님한테. 중간중간 많이 삐쳤어요. 내가 네. 빈 건 왜 안 들어주는 거야.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빌면. 맹렬히 빌면. 네. 그래서 중간중간 삐쳐가지고 성당도 네. 안 나가기도 하고요. 또 철학을 하면서는 좀 이렇게 갈팡질팡하기도 했어요. 근데 네. 그걸 다 겪고 그런 격동의 시대를 겪고 나니까 네. 보다 더 단단해졌다고 할까? 좀 더 자유로워졌다고 네. 할까? 그런 생각이 흔들리는 있어요. 마음에게 저 책 제목도 있는데 그쵸? 흔들릴 때 이 철학과 또 이 신앙은 우리의 뿌리가 되어줘서 흔들리지만 뽑히지는 않는다. 네. 둘 다 삶의 기반이 되어주고요. 네. 우리의 중심축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철학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또 철학의 위로를 받고 또 하느님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으면서요. 우선 지금 막 오시느냐고 힘드셨으니까 골라오신 곡 한 곡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네. 어떤 곡 골라오셨어요? 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해요. 네. 아니 그리고 여행 몸으로 물리적으로 못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상으로 자주 가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만 들으면 막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특히 이 봄에 엉덩이가 네. 들썩들썩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제가 듣고 네. 싶은 노래였는데요. 볼빨간 네. 사춘기의 여행입니다. 듣고 옵니다.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오셨어요. 주말 아침 인생 토크, 품이 있는 인생 후반기는 물론이고 세상 모든 문제들에 대해 철학과 독서를 기반으로 한 전방위 교육과 상담 치료를 위한 마음치유 박사님, 국내 독서교육과 1호 박사님 이영주 교수님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이 여행 네, 소개 들으니까 조금 민망하신가요? 예, 간지럽네요. 오글거린가요? 네. 견디셔야 합니다. 이 여행 노래 들으면서 사실은 뭐 우리의 삶 자체가 여행이잖아요. 또 독서 여행일 수도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특히 그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기에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책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이 우리 또 이영주 교수님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저는 어릴 때 좀 많이 찌질했었어요. 찌질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랑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잘 울고 아무튼 네. 뭐든지 좀 약간 감수성이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아, 그렇게까지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아니고요. 저는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늘 생각 좀 그만해라. 그냥 뭐 있으면 먹어. 그걸 왜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동생을 먼저 줘야 되나. 뭐 이건 누구 줘야 되나. 라든지 그러니까 비근하게는 네. 또 뭐. 엄마가 무슨 돈을 주면 네.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냥 엄마는 알사탕 사 먹으라고 준 돈을 그냥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만 고민하고 그만 생각하고 편하게 살으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아, 이미 철학자였네.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아시죠? 네네네. 그거 읽고 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네. 그거는 제가 그 책을 지금 한 10대 번을 읽었거든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네. 닿는 구절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 아 내가 이거를 죽을 때까지 계속 몇 번을 더 읽으면 네. 내가 이 책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또 그런 책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또 반추해보는. 네. 그리고 또 몇 살부터 그러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책이 그렇게 많지 흔하지 않은 맞아요, 시대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문자 쪼가리만 있으면 읽어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화장실 가서 오랫동안 차지하면서 책을 읽고 또는 맞아요. 신문 쪼가리 읽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보는 신문을 매일같이 읽었거든요. 사설까지 다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적 사고력이 좀 남달랐는지 아무래도 철학을 하게 될 때 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또 대학생을 생각한다면 네. 옛날에 뭐 사실 제 남동생도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와우, 반갑습니다. 아니, 저 철학을 전공한다고 또 지금 제자들 중에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마음 한쪽이 아파요. 쟤는 얼마나 힘들게 공부할까. 왜냐하면 그거 공부하면서 그 공부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네. 그거 하면서 마음속에 그 여러 가지 거를 네. 끊어내야되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그러면은 우리 이영주 교수님은 대학 다닐 때 철학 공부하면서 어떤 이러잖아요. 우리 철학하면 왠지 괴짜 막 복학생 이미지 뭐 개똥 철학하냐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모든 세상 고민 다 짊어진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유, 또 대단했어요. 대학생 때 네. 사실은 제가 네. 키가 작고 네. 좀 오동통통해요. 네. 지금 보시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키 작은 건 안 보여. 괜찮아. 이랬을까요? 네. 괜히 말했네. 그런데 제가 네. 그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네. 이미지가 좀 약간 귀여운 상이었어요. 네, 지금도 귀여워. 그런데 하고 다닌 건 옷이나 이런 것들이 늘 네. 대학 시절의 그 상황이 암울해서 그런지 네. 저희 외할머니가 제 대학교 이렇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오늘도 죄수복 입고 가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늘 같은 차림으로 네. 아주 뭐라 그러나 단색에 네. 눈에 띄지 않는 거 그런 걸 잘 입었었어요. 옷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도 네. 사색이 묻어났군요. 좀 그렇죠. 감정이 드러났다고 보죠. 근데 그렇게 철학을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카톨릭 교육과 독서교육 전공 1호 그렇죠. 박사님 아니세요. 네. 이 첫 번째 우리나라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독서교육학과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독서교육학과 더군다나 1호
철학을 하다가 독서교육학으로 가서 네. 이로 박사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좀 책임감을 느끼죠. 네. 그리고 네. 또 그 이후에 후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선배로서의 좋은 모습 또는 네. 그걸 다 떠나서요. 저는 네. 제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철학이든 독서학이든 그걸 공부한 사람으로서 네. 우리 삶에 이바지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학문 연구도 중요한데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하느냐. 우리 공부 왜요? 내 삶에 적용하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게 진짜 공부죠. 응. 그리고 또는 네. 내 삶에서 네. 있었던 경험을 공부로 다시 만드는 그렇죠. 것도 공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르치고 네. 또 같이 연구하고 이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박사님들 교수님들 실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성찰하게 되네요.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요 정말 이 우리 이영주 교수님의 또 과거가 또 화려합니다. 네. 여기 이제 이 어떻게 인생 토크니까. 네. 아, 지금 현재는 뭐 이화여자 대학교 철학 연구소에서 철학 교육을 하고 계시고 국제 사이버 대학교 특수 상담 치료학과에서 초빙 교수이시고 한국 독서 치료학회 이사로 또 활동하고 계셔요. 독서가 상담을 넘어서 치료 개념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요거에 대한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치료자 붙으면 네. 약 처방해야 될 것 같고 청진기 되고 뭔가 그리고 막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 가지고 뭔가 발견해야 되고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일이거든요. 네. 우리 사람의 일은 어떤 물리적인 거는 어떤 약으로나 네. 뭐 치료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물리적인 거 말고 육체적인 거 말고 이 정신적인 것 특히 마음에 관한 것들은 네. 그것을 넘어서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들이. 저는 이제 철학 상담도 하는데요. 네. 독서 치료, 철학 상담도 하는데 둘 다 개념이 정말 새롭죠. 네. 철학 상담은 네. 이를테면 그래 인간은 다 유약해 또는 인간은 다 어딘가 하나 삐뚤어 그러니까 네. 못난 구석이 있어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아주 정상인이라고 말하는 또는 그냥 완벽한 인간상으로 네. 보는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거기에 끼워 맞추겠어요. 네. 완벽한 인생이 없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약간 이쪽이 모자라면 저쪽이 남는 인생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병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철학 상담은. 아하. 너가 지금 어디가 힘들지 그건 병이 아니야. 그러면 뭐가 힘든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 네. 하고 이성적으로 또는 그 감정을 이렇게 잘 추스리면서 만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철학 상담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철학 상담이 끝나면 굉장히 힘이 생기죠. 자기 근력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정신분석 심리학 쪽에서는 일단은 어렸을 때라든가 뭔가가 문제가 있었어 결핍이라든가 병리적 현상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철학 상담은 아니야 너는 정상이야. 우리 각각의 모습으로 정상이야. 그냥 너가 요 부분이 부족하고 요 부분이 넘칠 뿐이야.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는 그걸 인정해. 오. 그걸 인정하면 자유롭거든요. 인정하고 그 다음 걸 세우는 거죠. 독서 치료도요. 네. 독서 치료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네. 어떤 면에서 자유롭냐면 네. 좀 힘이 있는 사람은 책을 좀 자기에 맞는 책을 힘들 때 읽어야 될 책들을 좀 읽으면 네. 자연스럽게 마음이 좀 녹아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네. 자기가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와. 저만 해도 좀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네. 우울감이 있는 거는 네. 정상적인 경우예요. 계절적 우울감. 남들은 다 철쭉 축제, 벚꽃 맞아. 축제 네. 다 놀러 가는데 난 놀러 갈 상황이 안 돼. 맞아. 이 듣고 계시는 분 나야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우울하죠. 네. 그리고 남들은 다 쨍하고 웃는 것 같아. 네. 근데 나는 고민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럴 때는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병이 네.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6개월 이렇게 지속이 돼서 네. 전체적으로 몸에 영향을 미칠 때 이거는 우울증 뭐 그렇죠. 이러면서 우리가 좀 치료를 좀 받아야 되면 좋겠다는데요. 네. 이럴 때 책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독서 치료는 네. 그거 거기를 넘어서 네. 그 어떤 뭐 이를테면 왕따의 문제랄지 네. 아니면 누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매우 마음이 상했어. 맞아. 이럴 때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책에서 찾아요. 왜냐하면 책이 네.
어떤 사람의 삶이 들어있거든요. 남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반추하는 거죠. 그래서 책은 힘이 있어요. 와. 왜냐하면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수님이 인성독서교육이라는 책도 썼더라고요. 맞아요. 인성독서, 또 우리 인성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직장생활에도 그렇고 관계에서 인성이 너무 중요해. 그죠. 인성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 인성 나쁜 사람 만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인성독서교육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는 또 어릴 때 찌질했다고 했잖아요. 찌질함을 넘어서 네. 부끄러움도 되게 많았어요. 아~ 부끄럼쟁이였어요. 지금 보면 전혀 부끄러운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아유,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선생님. 뻔뻔해지나요? 아니, 좀 마음의 자유로움을 찾았어요. 자유로움, 아, 그거 너무 좋아. 네.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자유로움을 찾아서 자기의 생긴 대로를 긍정해요. 저 못난 것도 많은데요. 못난 건 못난 거대로 내가 다시 어떻게 발전해야겠다 또는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내 모습 자체를 그냥 드러내요.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꽁꽁 싸매고 있는 순간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좀 못난 거를 이렇게 펼치는 순간 상당한 자유로움이 있어요. 네. 운신의 폭도 넓어지고. 그럼 인성독서랑 그렇게 인성독서, 연결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수치심이 많았거든요. 그럴 만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가 박사 논문을 수치심에 관한 연구로 썼어요. 감정을 다루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그 서로에게 수치심을 주기 또 수치심을 받기가 어떤 거는 자기 그 삶을 좀 갉아먹는 병리적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주지 않는 사회 또는 그걸 받더라도 진짜 이거 내가 받을 만한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혐오감을 일으키려고 한 거야? 라는 걸 판단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성독서교육을 썼어요. 와, 이게 좀 새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성독서 우리 종교인들도 저희 수도자들도 많이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도덕도덕하는 순간 가는 경우가 많죠. 도덕도덕하는 순간 도덕적으로 많은 걸 상실하게 버려요. 그리고 무감해져요. 우리가 굉장히 새로워요. 예. 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지대 아주 당연하고 너무 지구한 말씀도 반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만 가르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만 가르치다 보면 마치 내가 좋은 사람이냐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행동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괴리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괴리를 어떻게 연결시켜주는 건가. 그것이 독서로 가능하고 자기 삶을 반추하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독서 좀 궁금해진 게 그러면은 우리 이영지 교수님 수치심 많이 느껴졌다라는데 어렸을 때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자산이잖아요. 이런 걸 자유로워진 게 자산인데 어렸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전 지금도 머리에 이만큼 부모님을 이고 살아요. 저한테 그 부모님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가슴 아픈 존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는 뭐 부모님은 남자 여자 이렇게 가리지 않고 잘 교육하셨는데 특히 어머님의 상황 그러니까 밝히면은 우리 어머니 듣고 계시려나 모르겠다. 저희 어머니는 장애자세요. 한쪽 팔이 어깨부터 없어요. 이게 팔이 없는 것도 어디서부터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깨부터 없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어머니가 6.25 때 폭격을 맞으셨어요. 중학생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야 빨리 집에 가라. 전쟁 났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가는데 학교 교문 앞에서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죠. 거의. 그렇겠네요. 죽음이었죠. 엄청 트라우마고. 그죠. 네.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막 그 소리를 듣고 막 뛰어가는데 자기 몸은 하루 종일 뛰는데 도무지 교문 앞까지 안 도착을 안 한대요. 전 그거 이해하겠어요. 얼마나 놀랬으면. 근데 어머니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죽은 시체라도 묻어줘야겠다라고 울면서 이렇게 거적대기에 끌고 오다가 푹 집 앞에 내놓았는데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피난 가는 의사 선생님을 불러다가 딸 좀 살려달라고 집안 식구가 다 빌었대요. 그리고 있는 재물 이렇게 뭐 돈이나 쌀 같은 거 다 내놓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해서
뭐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좋은 의료시설이 있겠어요. 그냥 의료용 시라고 그걸로 거기를 꿰맸다는 거예요. 피만 더 이상 안 나오게. 아. 예. 저는 이제 그런 어머니를 가 있었으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잘 나가 놀지 않았어요. 학교 비만 이렇게 비가 뚝뚝 떨어지면 학교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우리 엄마가 팔이 쑤시겠구나, 척추가 세상에. 아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 빨리 왔어요. 너무 빨리 철들었겠다. 그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빨리 집에 와서 엄마 그를 주물러드리고 어릴 때는 밟았죠. 허리를 밟고 다리를 밟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좋으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사랑이 많았지만 몸이 아프니까 그걸 이제 제가 그래서 저는 늘 엄마의 왼팔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제가 철들고 나서 저는 엄마가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네, 네. 그래서 엄마랑 같이 목욕탕을 가거나 이럴 때 엄마는 저를 꼭 데리고 가셨으면 했어요. 네, 왜냐면 어깨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착 얹어줘야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목욕탕에 장애인자가 들어가면은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엄마랑 같이 목욕을 했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장애자에 대한 많은 인식이 이렇게 편견이나 인식이 개선됐다고 해도 여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오죽하겠어요. 예전에는 더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한없이 좋은 엄마인데 남들한테는 마치 천형을 받은 듯한 뭔가 잘못해서 저런 장애를 입은 듯한 그런 인식을 주는 게 저는 불편했고요. 나중에 커가지고 동생한테 너는 엄마가 부끄러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생은 아니 부끄럽진 않았는데 남들이 쳐다볼 때는 왜 쳐다보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는 의식적으로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항상 엄마의 왼쪽 팔, 없는 팔을 마치 있는 것인 양 제가 잡고 다녔거든요. 마치 있는 것인 양 하는 것이 어쩌면 나를 내가 부끄러워서 그랬을지도 그렇죠. 모른다라는 자기 인식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거 당연하고 또 그 어린 나이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수치심 연구를 하게 됐어요. 감정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어요. 나를 알고 싶어서. 저는 공부도 저를 알고 싶어서 해요. 맞아요. 실은. 예,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되게 자유로워지셨고 네. 지금 어머니가 자랑스럽고 네, 맞습니다. 훌륭한 어머니다라는 거잖아요. 야, 우리 인생이 참 이러다 보니까 오르막길 내리막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선곡. 맞아요. 저 인생 업앤다운을 생각하면서 제가 힘들 때 듣는 노래가 있어요. 네. 정인의 오르막길인데요. 네.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들려드려야죠.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영원했던 길처럼 정인 오르막길 주말 아침 인생 토크 교육과 상담 치료를 위한 마음 치유 박사님 국내 독서교육과 1호 박사 이영주 교수님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아, 이 정인 오르막길 노래를 들으면서도 또 우리 이영주 교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과연 몇 명이나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 참 드물을 것 같아요. 노래 속에서도 정말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지 말라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들으면서 그냥 마음이 참 울컥했어요. 네. 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만난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네, 네. 그 오르 힘든 길을 네. 걷다 보면 네. 그래 우리는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어라는 네. 게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 이제 엄마가 이제 의수를 하게 될 때마다 제가 네. 이제 의수가 생각보다 비싸요. 아, 모르시죠? 모르죠. 모르시죠. 예, 예. 이제 엄마가 의수를 예전 거니까 너무 오래된 거를 끼고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결혼 후에 이제 다시 해드렸는데 네. 그거 하러 가고 또 얼마 전에 또 그것이 너무 불편해서 또 다시 했어요. 근데 의수할 네.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장애자에 대한 시설이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게 맞아. 거기서 보이는 게요. 맞아. 의수를 하러 갔는데 꽤 큰 곳으로 갔거든요. 네. 그런데도 우리 옷 저기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양품점에 가면 옷 갈아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막아 놓잖아요. 그게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 우리 어디서 갈아입 이거 팔을 빼고 거기를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팔 모양을 떠 가지고 네. 그 어디서 갈아입냐든 여기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무실 한 가운데서. 와. 저 정말 분노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장애자들의 그런 것들이 소수라고 치고 네. 또 우리 일반인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러면 제가 큰 천이라도 주세요. 제가 두르고 있을게요. 하고 제가 엄마를 이렇게 감싸면서 가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팔을 벗고 맨 이제 어깨가 없는 팔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거기 있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팔을 재주시는데 이제 없는 팔을 있는 팔처럼 재줘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 팔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이거 갖고 하늘나라로 갈 팔이니까. 아, 어떡해. 예쁘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도 그간의 세월이 다 녹아 있었는지 한참 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수를 맞추러 가면서 생겼던 경험, 또는 그러면 엄마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아 내가 장애자인들한테 좀 그들의 권익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여줘야지 되겠다. 그들이 아 이런 걸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주겠지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어머니 결혼 저기 환갑 지나서 8순 때였나요? 아, 7순 때였는데요.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삶을 담은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딸이 그림을 그려주고 딸 엄마 제 딸을 엄마가 키워주셨거든요. 제가 손녀.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더니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너는 그냥 계속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엄마가 한 손으로 그 또 자식을 손주를 봐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네. 그래서 엄마 뜻에 따라서 제가 일을 계속하고 엄마가 이제 어느 정도 애를 키워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유치원에 갔더니 우리 딸이 학예 때 애들이 공연하는 걸 보고 박수를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박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자기 무릎을 치면서 할머니가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 왜 박수를 이렇게 치니 했더니 우리는 원래 이렇게 치는 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 다 이렇게 쳐요. 그랬거든요. 저희 집은 박수를 다 이렇게 안 치고 무릎을 치면서 해요. 엄마처럼.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이제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쁘자고 했던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그날 아주 저희 집에 눈물바다가 됐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오르막길 또 내르막길 이런 걸 할 때마다 인생이 다 그렇다. 뭐 크고 작은 오르막길 하면 좋겠죠. 크지 않은 힘들지 않은 오르막길을 오르고 아주 편탄한 길을 걸으면 너무 좋은 그거는 운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타고난 운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갖가지의 가시밭길도 있고 정글밭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르막길이 우리 또 이영주 교수님만의 또 오르막길이 있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또 청취자 여러분의 오르막길이 다 다를 텐데 또 이제 인생이 또 오르막길이 있다면 또 내리막길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인생 후반기에 우리가 또 이왕이면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오르막길이 험난한 만큼 또 내리막길을 험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길 바라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리막길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잘못하면 또 사고도 나고. 그죠. 인생 후반기를 위해서 우리 또 마음 치유 박사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근데 내리막길이 더 힘들 수도 있고 사고가 더 많이 날 수 있다는 얘기는 오르막 갈 때는요 긴장을 하고 걸어요. 맞아요. 맞아요. 각오를 하고 해요. 맞아요. 저까지 가야 되지. 자, 그럼 밥도 먹고 저 지팡이도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긴장하고 준비를 많이 하죠. 아휴, 이제 가면 되겠지라고 하다가 이제 긴장을 놓치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르막길 내리막길에 대한 생각으로 한편에 이제 글을 썼던 것이 있는데. 네. 남편 때문에 썼어요. 아.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한 2년 전인가 퇴직을 했어요. 근데 은퇴하기 전에 저랑 어디 길을 가다가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난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여태까지 어쨌든 자기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면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다 내려놨고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 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걸 거꾸로 생각해봐. 여태까지 우리 내려오느라고 힘들었어. 이제 올라갈 거야. 어디로? 인생의 황금기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이 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각을 좀 전환하면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르는 동안 우리가 고단한 게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때로는 인정머리 없게 인정사납게 남한테 했을 때도 있고요. 상처를 알게 모르게 많이 줬고요. 맞아요. 나도 받았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주 그 뭐라 그러나 아주 고통스럽지만 살아가야 되는 스트러글한 상태를 계속 갖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려올 때는 그런 거 없이 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여유가 생겨요. 올라가 봤으니까. 그렇지. 한번 해봤으니까. 네. 네. 그리고 내가 올라갈 때 힘들었으니까 저 올라오는 이글이글 거리고 타는 사람의 눈을 좀 애정어린 눈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너무 돈이 없어갖고 고생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젊은 시절이었는데요. 네. 젊은 시절에 마트에 애를 데리고 가면 사달라는 게 어찌나 많은지. 아. 그래서 그 마트에 이렇게 동선을 정했어요. 우린 이쪽 길은 절대 안 간다. 그리고 오늘은 돈 얼마 이상을 쓰면 안 돼. 이게 막 꽉 막혔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좀 써도 되고 네. 우리 딸도 커서 자기가 돈벌이를 해서 자기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때가 돼서 네. 마트에 가잖아요. 네. 그럼 젊은 신혼부부들 아니면 또 애기 올망졸망 있는 집들을 보면 네.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예전에는 제가 사느라고 그런 거 안 보였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마트에 뭘 담을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네. 옛날에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힘을 주고 싶어요. 아. 그 사람들한테. 아. 근데 이제 이건 오지랖이겠죠? 그런데 하여튼 네. 시선이 달라지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니까 네. 내 마음도 달라지게 되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깨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려놓는 거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생각이 나는 게 진짜 이 젊은이들이 지금 살기 힘들어요. 맞아요. 제 조카들도 보면 참 힘들게 살더라고요. 자, 우리가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가 굉장한 엄청난 꿈을 꾸면서 살 때가 있는데 현실은 그 꿈과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또 우리 인생 후반기도 있지만 또 오르막길인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선생님은 꿈을 꾸시고 어떤 꿈을 꾸고 사셨을까요? 전 어릴 때는요 미스코리아 네. 되고 싶었고요. 근데 얼굴만 봐서는 아니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김연아가 있었으면 전 어릴 때 김연아를 꿈꿨을지도 몰라요. 맞아. 그래서 뭐, 예. 저 꿈도 많았고요. 네네. 또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현실 인식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손가락도 짧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울 때 네. 피아노를 치는 데 맨날 똥땅 똥땅 되는 거예요. 이게 스무스하게 안 되고 왜 그럴까? 옥타브가 이게 안 되는구나. 이 하나에. 그래서 현실 인식을 딱 하고 접었어요. 네. 이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건 뭐 할 수 없지. 다른 거 하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건 참 소중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높은 꿈은 나를 늘 좌절케 해요. 뭐 꿈은 원대하게 가져라. 좋아요. 어릴 때부터는 뭐 너무 현실적인 꿈을 꾸는 건 웃기잖아요. 요즘 친구들 뭐 되고 싶니? 얼마 전만 해도 공무원 되고 싶다 그러고 지금은 좀 꿈이 바뀌었지만 지금 뭐 되고 싶어요, 애들이? 연예인, 유튜버. 유튜버 되고 싶은 게 1등이에요. 현실적인 꿈을 꾸는 네네. 것도 전 중요하다고 봐요. 네네네. 그런데 또 아주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작은 현실적인 걸 꾸면 자기 삶을 너무 사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의 존재를 작게 만드는 그러니까 것 나에 같아요. 따라서 꿈이 조금 달라질 수,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고 원대하게 갔더라도 점점 현실 인식을 하게 되면서 자기 꿈은 어쩔 수 없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꿈이 없나 봐요. 왜냐하면 집을 갖기 어렵고 물론 집을 갖는 게 꿈은 아니었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들이 점점 작아지니까. 네.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집 분 안 사고 차 좋은 거 사고 뭐 이런다고 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은 영향, 세태의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꿈은 좀 어릴 때 꿈이 컸나? 그냥 꿈을 이루고 지금 살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친절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 지금 친절하시잖아요. 친절하려고 네, 해요. 네, 친절한 선생님이셔요. 아,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진짜 버라이어티의 다양한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아쉽고 또 이 기회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쉽네요, 제가. 아쉽네. 제가 너무 말이 많았나 봐요. 아니요. 제가 아쉽죠. 더 이어지고 싶은데. 저는 애청자로서 네. 수녀님의 목소리로 위안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여기 청취자분들께 아주 작은 삶의 팁을 드리자면요. 네. 저는
자기 감정을 매우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을 갖는다는 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네. 화감정이 일어나는 거, 네. 또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감정, 네. 이건 나쁜 게 아니고 잘못된 네. 것도 아니에요. 네. 다만 왜 그랬나를 생각해보면 네. 풀려요, 금방.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팁이네요. 네. 무엇이든지 죄스럽다, 무엇이든지 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긍정하시고 근데 다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항상 거기에 있더라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말 아침 인생 토크, 아, 우리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마음치유 박사님 이영주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선한 영향력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건강하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 프로그램이 더 주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요 개편에 들어가서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인생 토크 오늘 우리 이영주 교수님을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요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르게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마웠고요. 우리 이영주 교수님께서 픽하신 마지막 클로징 송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들으면서 저는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내 가슴 깊이